그 방금 말씀하신 거가 다 조금 조금씩 중요하긴 해요.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큰 충격 내지는 이제 사건을 겪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혼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결혼은 평생에 걸쳐서 나의 시간과 돈을 공유하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같이 어떤 대부분의 지출을 상의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돈과 시간을 공유하는 뭐 동반자라고 정의를 해봤을 때 결혼이란 걸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결혼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도 대화가 굉장히 잘 흘러간다. 대화가 일단 지루하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. 그쵸. 근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고 대화가 재밌고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. 그런 게 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이 잘 통한다는 건 뭐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거에서도 결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같이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결혼을 보통 한다고 하면은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직업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. 조건 같은 것들을. 결혼을 이제 하시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? 이게 중요한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다들 그 방금 말씀하신 거가 다 조금 조금씩 중요하긴 해요.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외모에서 호감을 못 느끼면 다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쵸.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저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꼈고 이제 학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배경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대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대화가 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틀어서 학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돈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야 비슷한 미래를 같이 좀 꿈꿀 수 있으니까 세 개 다 조금 조금씩 맞는 건데요. 그 세 개에 다 100점을 줄 수 있는 남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만 잘 챙기시면 좀 더 결혼에 가까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그럼 작가님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가요? 네, 말이 맞아요. 잘 통하는 사람.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요. 말이 잘 통하면은 뭐 다른 조건들이 이제 물론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다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.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? 그렇죠.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네. 남편분은 실제로 이제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사고를 내시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나요? 그렇죠. 이런 사건을 가끔을 뭐 혼자 뭐 도망을 간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.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떻게 대처하셨나요? 남편분의 반응. 남편은 일단 그 뒤로 많이 반성하고 그냥 웬만하면 이제 제 뜻에 따라주고 그때가 이제 둘 다 딱 백수였을 때 알게 된 거라 이제 둘 다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열심히 헤쳐나간 것 같아요. 그 연애와 결혼이 다르잖아요. 다르죠. 달라진 지점이 어디예요? 일단 연애는 좀 떠돌아다니는 기분이라면 결혼은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이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연애를 할 때는 만나면 꼭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. 오늘은 영화를 보고 오늘은 어디에서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어디로 드라이브를 가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그냥 어쨌든 공간이 저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다는 게 되게 좀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이 잘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네, 맞아요. 그 이제 작가님도 어쨌거나 좀 결혼이 늦으셨잖아요. 늦었죠. 네, 지금 사실 트렌드로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통계 봤는데 제가 이제 88년생이니까 88년생 남성 기준으로 미혼인 남자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70%래요. 저도 그걸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다 같이 안 하거나 늦게 가는 추세인데 작가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저도 원래는 아니지만 이제 35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비혼주의 뭐 비자발적 비혼주의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먹었을 때가 있어서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제 백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결혼을 추천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 혼자는 좀 심심해요. 저도 제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살 수
있는 거는 본인의 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네.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네. 좀 차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. 네.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의 다양성 네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. 50세 넘어가면 네. 친구들이 아마 잘 안 만나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쵸. 그 가족 저도 이제 30살 넘어가면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맞아요. 결혼한 다음에 네.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네. 결혼한 친구들끼리 따로 그룹이 형성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대화의 주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육아로 넘어가니까 제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아 이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면서 네. 이제 어떤 여가나 이런 퇴근 후의 삶이 네. 다 가족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. 나도 내가 1순위인 가족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. 나도 심심하다. 네네.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그런 게 좀 컸어요.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항상 어디 가자고 할 때 굳이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같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? 저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이제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었는데 네. 그렇게 되면 좀 현실을 직시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. 네네네. 아니면 지나치게 상대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. 일단은 결혼은 현실이다.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네. 결혼 전에 좀 너무 현실적이긴 하지만 뭐 신용정보를 조회하시고 건강검진도 꼭 받으셔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건강검진은 왜 갑자기? 아,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사별을 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었는데 네네.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1년 만에 사별을 하게 돼서 만약에 좀 일찍 알았다면 치료를 좀 먼저 하고 그쵸. 그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봐서 일단 서로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네.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드립니다. 작가님 글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신 거잖아요. 작가님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 있을 것 같아요. 좀 제가 어떻게 좀 글쓰기 연습 방법이나 글쓰기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어떤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했을 때 실력이 없으니까 막상 네. 머리에 있는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고 또 그걸 문단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책을 필사를 했어요. 저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는 네. 공지영 작가 책이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공지영 작가의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와야 되는지를 네.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이게 그냥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게 훨씬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글을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좀 글쓰기가 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그 이제 필사는 뭐 손으로 직접한 거 아니면 컴퓨터로 치는 건가요?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네. 손으로 쓰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쵸. 어차피 나중에 내 원고를 쓸 때도 네.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로 쓰게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저는 그냥 키보드로 했습니다. 뭐 그걸 처음부터까지 다 쓰신 거예요? 아니면? 네,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권을? 네, 보통 한 권에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네. 한 달에 한 2권 정도 필사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뭐 정해놓고 페이지를 쓰신 건가요? 그렇지는 않고 네네. 시간 될 때마다? 네네. 근데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은 계속 네. 필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렇게 한 어느 정도 하시니까 내가 좀 글쓰기 시간 는다 이런 느낌 드시던가요? 한 6개월? 6개월 정도? 네, 6개월 정도 하니까 네. 그 작가의 그 의식의 흐름?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약간 빙의한다고 하죠. 네네네. 그래서 아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결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구나 하는 게 따라서 써보니까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썼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통찰력 그런 네. 게 좀 생기더라고요. 작가님 글 이제 브런치에 연재를 하셨었잖아요. 네. 댓글들 반응도 궁금해요. 어떤 댓글들이 많이 주로 달렸습니까? 신혼일기요? 네. 아, 어느 쪽이든.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네. 반응이 네. 저는 이제 타겟을 20대에서 30대 네. 청춘 남녀가 제 글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오히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딸하고 같이 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. 그냥 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 연애했을 때의 얘기가 네. 생각나서 좋았다라고 해서 좀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가 네. 좀
세대를 좀 아우르는 좀 그쵸, 예. 보편적인 맞아요.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뭐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핫한 주제가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요즘에 브런치 어떤 글들을 쓰고 계신 거죠? 지금은 이제 뭐 제주 은둔기를 쓰고 있고요. 네. 이제 제가 3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혼자서 놀고 글 쓰고 했던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을 다시 좀 떠올리면서 제가 결혼 전에 오롯이 저 혼자였을 때 그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. 네.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이번 책에는 저희 부부의 흑역사가 좀 담겨 있어요. 네, 그래서 네. 뭐 이런 흑역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유명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그쵸?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불행을 저도 다른 작가의 불행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고 이제 그 위안을 다른 분들에게 좀 돌려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저도 또 치유를 받고 이제 그런 게 글쓰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재밌게 읽으시고 각자 나름대로 얻게 되시는 부분은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